안녕하세요. 바노바이 성형외과 오창현 원장입니다. 보통 이제 살이 찢었다 생각하면 이제 실로 꿰매지 않겠습니까? 바늘로? 그런데 이제 뼈는 실과 바늘로는 소아인에게 어려운 좀 단단한 조직이다 보니까 뼈를 고정하는 재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강선, 뭐 철사라 그러죠? 근데 의료용으로 만들어서 신체에 해가 없는 철사를 먼저 사용을 해왔죠. 철사는 잘린 뼈를 이렇게 모아주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고 또 굉장히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재인데 이렇게 가까이 모아놓은 다음에 이렇게 뒤틀림을 잡아주는 데는 조금 약하기 때문에 뼈의 변형이 조금씩 오니까 그 다음 발전한 게 바로 얇은 플레이트하고 스크류를 사용해서 뼈를 고정하는 방식이 발전됐습니다. 고정판과 핀의 소재는 티타늄을 베이스로 한 합금인데 신체 내에서 부식되지 않고 신체와 반응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또 자성을 띠지 않고 있기 때문에 MRI를 찍을 때에도 문제가 없는 그러한 소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레이트는 이제 두 종류라고 크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는 이렇게 판판하게 생긴 거죠. 이렇게 판판하게 생긴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밴딩, 구부려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요거보다 좀 더 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프리밴딩이라 그래서 미리 이렇게 구부러져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높이가 몇 mm인가에 따라서 3mm부터 저 같은 경우는 7mm까지 프리밴딩 된 걸 사용할 수 있고요. 고정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플레이트 사용하곤 합니다. 뼈의 상태, 고정핀이 받아야 될 힘, 그런 거에 따라서 각종의 플레이트를 우리가 가장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 쓰고 있고요. 핀 제거 수술 나중에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게 먼저 일단 중요한 이슈겠죠. 일단 건강상의 이유로는 핀을 제거할 이유는 없습니다. 핀의 소재랑 가장 비슷한 게 쉽게 말하면 치아용 임플란트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쉽거든요. 임플란트를 생각할 때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개념은 이게 빠지지 않고 오래 써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동일한 재료를 사용한 고정핀 같은 경우는 이거 내가 가지고 있어도 될까?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왜? 용도가 다르니까. 하지만 위험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정핀을 빼는 이유는, 제가 환자들을 예를 들자면 두 부류의 분들이 고정핀을 빼고 싶어 하세요. 첫 번째, 심리적으로 내 몸에 내 몸이 아닌 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싫다, 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나는 수술하고 잘 회복되고 만족스럽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치과에 가서 치아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고정핀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민망하다, 저거에 왜 들어가 있는지 의료진이 물었을 때 설명하는 것도 불편하다, 그래서 빼고 싶어하는 그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인체에는 큰 해는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은 빼지 않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뭔가 불편을 느끼신 분들은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다쳐서 실밥을 푸는 거는 일주면 다 푸잖아요. 근데 뼈는 이제 아무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핀을 빼는데 최소한 뼈가 잘 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면 다 충분히 다 잘 붙습니다. 그런데 수술하고 났을 때 수술한 부분의 살들이 너무 아직도 단단하거나 딱딱하고 그러면은 빼는 수술 자체도 좀 힘들고 환자분도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는 가장 좋은 시간은 1년입니다. 그러면 1년째 못 뺐어, 2년, 3년, 말씀하신 대로 10년 지나서 뺄 수 있느냐? 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핀이라는 게 이렇게 나사의 헤드 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가 들어가서 돌릴 수 있는 홈들이 있는데 그 홈에 이제 뼈가 채워지게 되면 드라이버를 넣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서 뼈에 덮인 핀을 제거할 때에는 때로는 100% 제거가 안 될 수가 있죠. 할 순 있는데 좀 복잡해지죠. 불편해지고, 그러니까 가급적 빼고자 하신다면은 1년 정도 그 시간 전후에서는 결정해 주시는 게 좋죠. 뼈가 다시 벌어지시는 건 그러니까 고정핀을 제거하기 전에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뼈가 잘 아물은 걸 확인하고 그 다음 풀어줘야죠. 그 전에 풀은다면 당연히 벌어질 수 있겠죠. 원래 수술만큼이나 큰 수술인가요?
아, 전혀 그렇지 않죠. 뼈 수술을 해야 될 만큼 공간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들어가는 과정도 되게 좀 간단하고요. 또 실제로 뼈를 자르거나 이동이 없기 때문에 회복도 굉장히 빠릅니다. 일반 뼈 수술하는 거에 비해서는 뭐 붓는 것 자체가 한 3분의 1 회복된 속도는 뭐 그것보다 더 빠르고요. 부작용이라고 한다라면 다른 것보다는 모든 게 대부분 입안에서 이루어진 작업이다 보니까 작지만 염증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수술에 비해서는 염증 가능성이 훨씬 줄어듭니다. 네, 오늘은 고정핀의 종류와 고정핀이 실제로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알아봤는데요. 다행히 고정핀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오랜 기간 검증된 안전한 소재이기 때문에 불안해서 빼실 이유는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심리적으로 내 몸 안에 다른 물질이 존재하는 게 싫으시거나 혹은 치과를 방문했을 때 엑스레이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고 싶으신 분이라면 1년 정도 시기에는 뺄지 말지를 결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